사실 이제 인생이 100세 시대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길어졌잖아요. 노후까지 건강하게 남성의 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 줄기세포가 오늘 좀 등장을 했어요. 아까 치료 방법에 네 번째 이제 줄기세포가 있었는데 이 부분 내용 좀 들어볼까요? 예.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궁극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한 50% 정도는 우리가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성적 장애가 생기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걸 치료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줄기세포는 결국은 말초에 있는 우리가 외부 생식기에 대한 재생, 리모델링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시상하부, 뇌하수체, 고환으로 이루어지는 이 호르몬의 축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갱년기의 증상이라든가 또는 외부 생식기의 성기능 장애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줄기세포가 광범위하게 외부 생식기뿐만 아니고 호르몬의 대사라든가 이런 데 간접적인 영향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줄기세포가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줄기세포가 뭐 많은 치료에 쓰이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들으셨을 때 그래서 줄기세포가 좀 간략하게 정의하면 그게 뭐야라고 개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뭐 줄기세포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줄기세포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이제 미분화 세포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우리가 태생기 때부터 정자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 상태가 이제 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미분화 전혀 무슨 세포로다가 분화될지 모르는 미분화 세포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포가 어디로 다양한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다분화 세포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스스로도 복제를 하지만은 병이 있는 곳에 찾아가 가지고 수선하는 고쳐주는 수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저희가 줄기세포는 별명이 만능세포다, 마스터셀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어서 이제 줄기세포 효과가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 바로 이어서 줄기세포가 그래서 이 만능세포의 효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바로 제일 들어볼까요? 맛있는 게 어떤 조직 재생했어요. 제일 많은 게 우리가 어떤 그 궤양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조직 재생하는 데 쓰고요. 또 하나는 요즘 피부 쪽으로 굉장히 많이 쓰게 되겠죠. 피부 재생을 시키고 또 탈모도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토피라든가 최근에 저희가 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건선 이런 데 효과가 많고요. 또는 이제 뇌혈관이라든가 뇌세포에 효과가 있는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효과가 있고 면역력에도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증 부분에서는 이제 관절이라든가 디스크나 오십견 이런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증상을 포함한 그 성기능 장애에 아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줄기세포가 이제 뭐 피부 재생만 저는 이제 좀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의 이 주제인 남성 성기능 장애에도 이렇게 좀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갱년기 남성 기능 개선에 줄기세포가 어떻게 뭐 어떤 복제를 이뤄내서 어떤 효과를 주게 되는 건가요? 예. 주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줄기세포뿐만 아니고 줄기세포를 도와주는 저 혈소판이라든가 또 면역에 관계된 백혈구 그다음에 아픈 곳까지 줄기세포를 잘 인도해주는 SDF1-알파라고 하는 또 줄기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저 성장인자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외부 생식기라든가 호르몬 쪽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줄기세포를 우리 몸에서 빼가지고 그 치료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빼가지고 이게 치료를? 예,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제 채취하는 방법은 저희가 뭐 여러 군데서 얻을 수가 있어요. 제일 쉽게는 자기의 본인의 혈액에서 얻을 수 있겠고요. 또는 본인의 지방이라든가 조금 좀 심하게는 자기 골수에서 이제 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이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신의료 장비로 허가를 득한 스마트 M2 장비라고 하는 건데요. 저 장비를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이제 어떤 최소 조작을 가해서 줄기세포를 농축하고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농축하고 분리를 해서 살아있는 세포를 고 퀄리티의 줄기세포를 얻은 다음에 저희가 특수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정확한 병소 부분을 확인하고 정밀하게 시술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효과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기계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좋은 양질의 양질의 살아있고 고 퀄리티의 줄기세포를 우리가 병소를 정확하게 영상의학적으로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CT나 아니면 초음파나 특수 영상 증폭장치로 병변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아주 경험 있게
아주 능숙하게 금융 부분에 예, 주입하는 이 시술 여기까지 그러니까 세 단계가 모두 갖춰져야 됩니다. 네. 일단은 살아있는 고퀄리티를 얻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병소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그것을 시술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지 줄기세포는 아마 효과를 원하는 네.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됩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예. 추출을 해가지고 넣는 데까지 시간이 혹시 얼마나 예, 그래서 될까요? 저희는 이제 배양이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배양을 하게 되면 보통은 한 2주 정도 걸리게 돼요. 그러면은 저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숫자는 많이 늘어나지만은 텔로미어 길이가 줄어든다든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분화가 되기 때문에 암의 형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인정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추출해서 정확히 추출하는 시간이 한 18분 정도 걸려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시술하는데도 가급적이면 살아있는 프레시한 세포이기 때문에 빨리 넣어서 살아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실제 제가 준비해서 시술하는 거는 채 30분이 걸리지 30분이요? 않죠. 30분이요? 아, 30분. 빠르면은 30분? 네, 준비하는 와. 시간이 18분 정도고요. 제가 시술하는 시간은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네. 이게 뇌 질환 같은 경우는 뭐 그 남성 성기능도 그렇고요. 채 5분이 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물론 뭐 저도 많은 예, 이제 예, 처음에는 이제 시행착오도 하고 했지만 점점 이제 능숙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5분 이내로 시술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배양의 유무가 있고 또 술자의 기술력이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제 남성 기능 장애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건강 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며 꼭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1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오늘 방송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남성 기능 장애에 대해서 많은 문자와 전화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문자를 만나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한번 만나볼까요? 네, 7128번님의 문자입니다. 72세 남성분이신데 2년 전에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셨고 그 이후에 남성 기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데 혈이 협착증도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다른 병도 같이 있으신데 이런 경우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72세 정도 됐으니까 이제 갱년기 남성 갱년기가 있다고 보고 전립선 비대 때문에 아마 수술을 받으신 것 같아요. 됐을 때 이제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회음부 쪽에 여러 가지 음부 신경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지들이 있어요. 음부 배부 신경이라든가 또는 하치액 신경이라든가 회음부 신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이 있는데 아무래도 레이저 수술을 해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절제를 했을 경우는 불가피하게 신경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약을 먹어도 이제 효과가 없었다 그러는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통은 호르몬을 조절하고 어떤 그 이렇게 전환 효소, 환원 효소 같은 거에 작용하는 약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신경 손상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신경을 재생시켜 줘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분은 기존에 협착증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발기와 사정을 할 때 반드시 척추에 있는 교감 신경 총이라고 하는 거를 경유하게 돼 있어요. 척추가의 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신경의 회음부 쪽으로 신경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수술해서 신경에 손상이 있죠. 척추 협착증 때문에 신경에 손상이 있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약물은 예, 죄송하지만 거의 효과가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고 신경을 재생시켜야 되는데 아마도 신경의 재생 효과에는 줄기세포가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줄기세포 치료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72세 남성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신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줄기세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내용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시면서 치료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